만나면 좋은 친구 MBC. 7월 12일부터는 바뀌었던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일단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거나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일단 멈추셔야 하고요. 횡단보도에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춤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바삐 달리기보다는 사이사이 우선 멈춤 하시면서 안전하게 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소식은 포항에서 전해드릴게요. 경주에 가면요, 몇 대에 걸쳐서 나눔을 실천해온 경주 최부잣집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전통 문화를 즐기며 최부잣집의 나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직 경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지금 함께 하시죠. 나눔과 상생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한 경주 최부잣. 과객을 호하게 대접하라는 육훈을 이어받아 오직 경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탄생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즐기며 배우는 시간, 경주 최부잣의 곳간이 열렸습니다. 후한 과객 대접 받으러 들어가 보실까요? 아주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에 경주 최부잣 고택을 찾았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라는데요. 어째 의상이며 소품들이 어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고택 정관집 프로그램 중에 과객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객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부잣집 과객 체험 왔습니다. 최부잣집에 과객이 될 수 있다? 최부잣집이 이제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최부잣집의 지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더 지역사회 더 관광 상품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실시했습니다. 최부잣집에서 이제 내려왔던 여러 가지 전통 음식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마당극도 하고 저희들이 뭐 공연하고 마당극 그다음에 최부잣집 가운서기 여러 가지 전통 문화 체험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경주 최부잣집을 찾은 손님들. 어느새 과거 유생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고택의 정취를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 최부잣집 과객은 어디에서 오신 리신지요? 저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 아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손님들이라고요? 전라도 광주에 계신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고려인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고려인 분들은 저희 이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해외로 강제 이주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정착하시거나 적응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체험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고국에서 적응을 빨리 좀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찾은 고려인 동포에게 선보이는 우리의 전통 문화라니 오늘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주 최부잣집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고려인 과객들을 대접하게 될까요? 함께 체험해 보시죠. 최부잣집 고택 마당에서 전통 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쉽게 체험할 수 없는 투호 던지기부터 제기차기까지 실력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도련님들 제기를 못 차시는구나. 네. 네. 도련님들 제가 셋네가 제기 차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대련님, 네? 이렇게 차면은 두 개밖에 못 차. 하나 차고 내리고, 하나 차고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은근히 어려운 제긴차기. 설명을 들어도 몸이 쉽게 따라가질 않죠. 옳죠! 한쪽에서는 윷놀이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오, 도.
우리의 전통 놀이와 조금이라도 친숙해진 계기가 되었겠죠? 이번에는 최부잣집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잘 말린 북어가 놓여있네요. 그 북어포 부름이라고요. 저희 집안에서 이제 그 손님들이 오시면은 나가는 반찬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가는 반찬. 이게 너무 바짝 마르면은 다 부스러져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물을 있죠. 물 뿌리게 이걸로. 물을 조금 이렇게 뿌리면은 촉촉하게 이렇게 잘 돼요. 재료도 생소하지만 배운 대로 열심히 북어를 찢어보는데요. 이건 역시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그다음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거꾸로 놓고 긁으시면 돼요. 이 살 이거 반대 방향으로. 지금부터 본격 보풀이 만들기가 시작되는데요. 곱게 실처럼 보풀하기를 만드는 게 핵심. 과연 잘 만들어질까요? 어째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먹긴 좋은데 맛있는데 만들기 힘들어. 원래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힘들었어요. 빨래 대돌 있죠. 그 위에 올려놓고 두들겨가지고 숟가락으로 다 안 하고 손으로 다 찢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 정도 같으면 쉽죠. 그래도 숟가락으로. 곱게 만들어진 보풀이에 고소하게 양념을 해줍니다. 북어 자체의 감칠맛이 더해져 그냥 먹어도 밥반찬으로 먹어도 별미인 거 다들 아시죠? 고려인 분들은 이 음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이번에는 최부잣집의 문화와 교훈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마당극이 펼쳐졌습니다. 마당극이라는 형태의 공연 자체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테고요. 고려인 손님을 맞아준 최부잣집이 어떤 곳인지 재밌게 잘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겠죠. 자, 시작! 사람이 아니 없는 사람 어떻게 알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동의하십니까요? 네! Мы были в двух храмах. Если честно,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но я устала очень. И я хотела танцевать, но я мало что поняла, что там представление было. Но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Мне все понравилось. 처음에 이런 곳으로 왔으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이런 특별한 집들이 보니까 디자인도 너무 특별했어요. 좋았어요. Возможно, я приехала. Чему я очень рада. Организовано было очень-очень на таком интересн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Мне все нравится. 경주 최부자의 곳간이 활짝 열리고 경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대접합니다. 경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누려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저와 함께 신나게 원주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주 여행이요 이름이 원주 비행이에요. 좀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함께 떠날 이 여행 메이트 분들이요. 아주 특별한 조건이 붙습니다. 1인 가구 분들만 이번 여행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해요. 자, 1인 가구 분들 저와 함께 신나게 원주 여행을 출발합니다. 내 지역 원주를 알아가는 시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 특별할 게 있나 싶은데 알고 보면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곳. 내겐 너무 가깝지만 먼 도시 원주. 오늘 하루 원주로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원주 비행 함께 떠나보시죠. 코로나19 여파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기는 한데 떠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날들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가능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원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원주 비행에 앞서 오늘의 여행 메이트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들, 바로 1인 가구 청년들입니다. 원주에 살고 있거나 이주한 청년들이 만나 소통의 기회를 갖고 오늘 하루 원주 여행을 떠납니다. 원주에 살고 있는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1인 가구 분들이 지금 여행을 떠나러 왔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 원주 혼자 산 지 7년째 되고 있는데 이제 7년째 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좀 적적한 마음이 들어서 반려식물을 좀 한번 키워보자 할 때 좋은 프로그램 발견하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획된 도시 하루 원주 비행. 지난달 28일 비건 투어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1인 가구 투어, 반려동물 투어, 양조장 투어까지 총 6회에 걸쳐 지역 곳곳을 투어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은 뭔가 외지로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주를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원주 비행은 원주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원주에 살면서도 잘 몰랐던 공간과 콘텐츠를 경험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이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서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참여자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원주에 원래 사셨던 분들도 새롭게 알게 된 공간과 콘텐츠가 많아서 되게 만족해 하셨고 또 원주로 이주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여한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돼서 좋고 또 원주를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고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행도 이렇게 컨셉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작년 원주 비행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20,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원주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올해는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이제 비건 투어와 대학생 원도심 투어 그리고 오늘 1인 가구 투어까지 진행하고 또 남은 것은 제로 웨이스트 투어와 반려동물 투어 그리고 양조장 투어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기후변화가 많이 와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물에도 상관이 없다. 혹시 원주에서 바나나 키우는 집 있는 거 아시죠? 공기가 돌아야지 흙이 말라요. 흙이 말라야지 애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나 뿌리 뻗을 거야 해서 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요령만 안다면 혼자서도 손쉽게 반려식물 키우기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강의를 맡아준 지역의 청년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청년 농부가 이 원주에 있는 1인 가구의 청년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잖아요. 저 어떤 계기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신 건가요? 요즘에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반려동물은 조금 부담스럽다. 나는 좀 정적인 식물을 키우고 싶다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청년 농부다 보니까 제가 또 화훼 농가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좋은 취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취미도 보다 다양해졌는데요. 화훼단지를 방문해서 나만의 공간과 생활 패턴에 맞는 반려식물도 찾아봅니다. 선생님, 저도 저에게 딱 맞는 그런 반려식물 키워보고 싶은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네. 혹시 좀 관찰력이 좀 난 좀 섬세하다? 전혀. 집에 좀 계시는 편? 아우, 완전 밖으로 다니죠. 활동가시구나. 네. 그러면은 이쪽이냐 이쪽이었는데 네. 이쪽이에요. 다육이. 박경윤 리포터표 반려식물 픽은 바로 국민식물 다육이. 씩씩한 박경윤 리포터와 찰떡이죠. 어느 것을 고를까요? 우리가 다육이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좀 선인장 심심한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꽃이 있는 다육이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픽할게요. 반려식물을 골랐으니 내친 김에 화분갈이까지 직접 배워보는데요. 화분에 심은 식물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엔 그에 맞는 화분에 옮겨 심어주어야 건강하게 쑥쑥 잘 큰답니다. 반려식물 고르기, 이 정도면 성공! 마크라메 플랜트앵거 만들기를 해볼게요. 네. 실을 반으로 접으셔서 고리 부분을 우드링 안에 앞에서 뒤로 걸고 요즘 떠오르는 핫한 인테리어 감성 마크라메 공예도 배워봤는데요. 자투리 천을 이용해 손쉽고 친환경적이랍니다.
실로 엮어 만드는 마크라메 화분걸이도 뚝딱 완성! 짜자잔! 자,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뚝딱하고 완성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분들, 집에서 뭔가 좀 키워보고 싶은데 뭘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반려식물이 정답인 것 같아요. 예쁘게 이렇게 걸어두면은요, 보는 재미까지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들 만들어 가세요. 이제 이게 다른 공예보다 완성품 만드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두 시간이면 다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완성도도 좋고 또 가서 인테리어로 걸어 놓으시면 예쁘니까 많이들 좋아하세요. 최근 혼밥과 혼술 등 나홀로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원주 비행을 마무리하면서 참여자들이 직접 추천하는 혼술 혼밥 공유 지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우와, 이렇게나 혼밥 혼술하기 좋은 공간이 많았나요? 1인 가구 청년들이 원주에서 즐길 곳들이 한가득입니다.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함께 해보셨는데 좀 어떤 하루였었어요? 원주에서 같이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공예도 배우고 실습도 해보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1인 가구 투어라는 키워드 주제로 반려식물도 고르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화분 만들기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사실 새로운 원주도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다른 원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 같아요. 도시에 하루를 여행했다고 특별히 도시가 특별해지거나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원주 비행을 통해서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공간이나 콘텐츠 발굴을 통해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연결시켜주는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원주로 떠나본 1인 가구 투어 어떠셨나요? 원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니즈와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원주 비행과 함께 원주에서의 특별한 하루 보내보면 어떨까요? 다음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릴게요. 부산은 한국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곳인데요. 국난의 시기를 이겨낸 그때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다고 합니다. 그 천일의 기억을 따라 부산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이렇게 살짝 조금 비가 오고 내리고 있습니다. 아우 멋있지. 그러니까 멋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높은 곳이니까 진짜 좋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높은 곳이 올라왔지? 아니, 왜 왔냐면 저희가 또 부산을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좀 잘 알아놔야 더 재밌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이 다 보이는 이 높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떠나볼까요? 오케이. 비가 촉촉이 오는 날 다 같이 부산 역사 여행하러 떠나보시죠. 담임아 씨, 어. 한국 전쟁 알아요? 쟤네 알지? 어, 한국 전쟁? 어. 언제 일어날게? 그런 거 대해서 뭐 전쟁만 알지 뭐. 부산에 대해서 좀 알려면 부산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여기 가면 부산의 역사를 싹 다 알 수 있어요. 진짜 정말 좋은 곳이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건물 중에 옛날에 있었던 거들이에요? 네, 지금부터 96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네, 그대로입니다. 바뀌었던 거 없어요? 내부에 예. 조금 수리한 부분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그때 저기 왕 여기 살았어요? 아, 왕이 아니고 대통령? 네, 대통령? 예, 예. 대통령이 예. 부산으로 비난 와가지고 예. 이곳에서 3년간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임시수도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예.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부산에 직장이 있어요? 네, 예, 예. 결혼을 했어요? 네, 했어요. 아직 안 했는 것 같아 보이죠? 네, 아직까지 청각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부인도 예쁘겠다. 네, 부인이 조금 이뻐요. 제가 봐도. 잘하시겠다. 이 방송 보고 하시겠다. 본격적으로 부산의 역사를 들여다보러 갑니다. 이곳은 초대 대통령의 관저인데요.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 사람이 떠? 아니, 사람인데 안에
박수까 사람 있다. 아, 놀래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내가 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계시다가 손님이 오면은 이쪽으로 쓱 나오셔가지고 여기 응접실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와. 보면 볼수록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2층에 주방도 들어가 봤는데요. 이 싱크대는 옛날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옛날에 있었던 걸 그대로 갖다놓은 거잖아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초대 대통령님 집인데 이 밑에서 이렇게 설거지해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생각의 방인데 여기. 이 둘이서 여기서 사랑하는 것 같아. 남자 두 명이구만. 남자 두 명이야? 사람들 옛날에는 강 앞에서 많이 살았네요. 응. 빨래하고 샤워하고 물 마시고.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봤다면 이번에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러 갔습니다. 와. 감탄을 자아내는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 전통 다도 체험관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이게 뭐지요? TV만 봤는데 네. 이거 처음으로 내가 눈으로 보니까 지금 신기해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 뭐 하는 데예요? 다도 예술을 예. 오늘 함께 차도 마셔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잎을 끝에 부분을 손끝으로 똑 답니다. 네. 그럼 이제 따자마자 풀향이 나죠?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윗부분 피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손을 조금 내려주십시오. 엄지손가락을. 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예. 입이나 혹시 닿을 수 있고 하니까 손 아랫부분을 잡아주면 좀 더 청결하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차 만들기에 도전! 그런데 잘하나 싶더니 역시나 담미가 씨! 아, 안 돼! 안 돼! 지금 실수하셨거든요. 여기다 넣어야 돼. 차나무 잎을 엉뚱한 곳에 넣었더라고요. 아유, 이 집은 손님 안 오겠네요. 차를 우리는 시간은 1분 40초 정도 걸리고요. 잠시 명상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시계법 아니야. 마미를 믿게 한 거야. 조용히 좀 하세요. 바로 한 잔에 다 우리는 것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서 차의 맛,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두 손으로 들고 오른손을 조금 더 내려주십시오. 차잔 밑으로. 첫 차를 딱 먹어보는데 어우 그 향기가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 차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몰랐어요 내가. 네. 이 자리에서 이거 먹으면서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했어요. 차는 마음을 나누는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전통 한복 체험을 빼놓을 수가 이거는 없겠죠? 이거는 지금 정학대예요? 아니면 아저씨 거예요? 요셉이 형님 보고 이거? 입고 다니려고 하면 입고 다닐 거예요? 혹시 그 12월 달부터는 할 수 있어요. 변명도 가지가지인 우리 단미가 씨. 예쁘다. 이런 문화 여행도 여행 메이트와 함께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죠. 와. 여우민이서 저기 뭐 달콤한 맛이 나오잖아. 그게 맛있는 거야. 맞아. 이날 비가 왔기 때문에 따뜻한 국물이 당기더라고요. 아우 맛있어요. 오 김밥 김밥이잖아. 맛있어? 맛있어. 와. 여행의 소박한 재미는 함께 먹는 음식이죠. 피로가 싹 풀리는 순간 잘 먹었습니다. 우와, 이거 뭐? 이거 뭐지? 스미! 이거? 우와, 이거 뭐지? 승강장. 아 옛날 버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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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승강장. 여기서 버스 기다렸다가 아 버스 왔다. 자 이번에 타요. 오케이. 아 우리 얼마나? 이거는 뭐지?
저게 그때 당시의 거리예요. 대신동 거리 중심에서 버스 전차가 다닌 거고. 버스를 기다리며 그 당시의 흔적들까지 사진으로 볼 수 있다니 추억의 전차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를 음식으로도 표현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케이크입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과연 어떤 카페일까요? 저희는 1968년도까지 운영된 전차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케이크와 디저트를 준비해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전차 카페입니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까 본 것보다도 좀 더 귀여워요. 밑에 이거 먹는 건가? 전차 길도? 솔직히 먹기 좀 아깝더라고요. 맛이 어때요, 담미가 씨? 딸기 맛이 지지게 맛이 약간. 와, 확실히 딸기향이 확 난다. 이거 전대미는 안 돼. 안 돼. 달달한 커피 좋네요. 그리고 디저트와 함께 오늘 함께했던 여행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오늘 이제 여행의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는데요. 야, 벌써 오늘 이렇게 여행이 끝이 났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부지런히 하고 일하고 거기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이게 모르는 게 많이 내가 배웠어요. 굉장히 즐거운 액티비티한 여행도 좋겠지만 이렇게 또 비 촉촉하게 오는 날에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여행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면서 놀러와 부산이야. 특별한 면을 찾아온 곳은 푸르른 담양. 평범한 외관과 달리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대나무도 예술이야. 2004년도부터 어머니가 운영을 해왔고요. 지금은 제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담양을 담뿍 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 그릇에 담양을 담뿍 담아서 내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갈비 전문점에서 시작해 국수, 냉면까지로 확대한 이곳. 담양을 담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 떡갈비 국수예요. 저희는 담양의 유명한 떡갈비와 국수를 한 그릇에 담아서 같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양 하면 대나무잖아요. 그래서 데밀가루를 첨가해서 건강한 메밀가루와 합치게 되었습니다. 쫀득한 맛을 위해 메밀가루를 사용. 거기에 초록초록한 담양도 한껏. 대나무의 향과 색을 느낄 수 있는 황금 비율로 섞어 섞어. 일단 향부터 다르고요. 일단 식감과 색깔이 있어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뽑아내서 담는 면. 쫄깃함을 위해 샤워하자 면들아. 고기 좋은 면이 맛도 좋은 법. 예쁘게 돌돌 말아 먹음직하게 세팅. 죽순 버섯 등 지역에서 직접 공수한 농산물들도 함께. 떡갈비도 빼놓을 수 없지. 매콤한 양념 뿌려 갖가지 고명과 슥슥. 죽순과 한 입, 떡갈비 올려서 또 한 입. 이곳의 또 다른 별미는 바로 이 만두.
돌돌 쌓인 댄잎면이 만두의 바삭함을 한층 높여주지. 비빔냉면이지만 간장, 들기름으로 즐긴다. 바삭한 만두도 잘 어울리네. 과일과 젤리로 마무리. 타지에서도 오픈런해서 먹는 진짜 맛집. 담양의 좋은 자원들을 사용해서 좋은 음식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담양을 알 수 있게, 멀리 알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긴 어떤 냉면이 맛있을까? 메인 메뉴는 물비빔면이라고, 그 비빔냉면에 그 동치미 육수가 조금 이렇게 부어져서 같이 나오는 그 물비빔면입니다. 추천 메뉴로 부탁드려요. 그런데 물이 왜 이렇게 하얗지? 혹시 사골 육수? 그 사골을 오래 푹 과갖고 낸 사골 육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가게가 냉면 전문점으로 있다 보니까 냉면을 드시기 전에, 냉면이 찬 음식이니까 그것을 그 따뜻한 육수로 속을 달래고 같이 이렇게 그 냉면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냉면 조리. 이 하얀 가루가 밀가루도 또 메밀가루도 아니라던데. 예, 고구마 전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양도 좋고 속에도 좋은 고구마 전분. 고구마 전분은 99%, 나머지 1%는 물이라고. 특히 뜨거운 물로 반죽해 면이 더욱 탱글탱글. 이곳도 역시 주문 즉시 뽑아내는 면. 면도 굉장히 얇네. 난 이렇게 먼저 비벼주는 게 좋더라. 이곳의 별미는 직접 담근 동치미 육수. 저희는 동치미만 100% 사용을 합니다. 직접 동치미로 담아서 그걸로 물냉면 육수로 쓰고 있습니다. 동치미랑 고구마, 이건 절대 못 참아. 비빔냉면에도 육수를 넣어 시원하고 촉촉하게. 육수가 있으니 비비는 것도 훨씬 부드럽네. 면이 얇으니 많이 먹을 수 있고, 먹어도 체하지 않는 게 고구마 면의 장점. 냉면 먹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역시 고기지. 이 조합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같이 나온 고기 열무김치랑 먹어도 금상첨화. 제가 뭐 할 수 있는 날까지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뭐 저희 그 가게 오시는 분들한테 맛있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래오래 요리해 주세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 좋아하나 한키디? 이게 완전 식품입니다. 달걀이. 근데 이거 다 먹으면 그냥 버리잖아요. 예? 그럼 안 됩니다. 이거 또 소중한 어떤 다른 아주 예쁜 걸로 재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자, 일로 와요. 애물단지 NO 보물단지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없다 버려진 계란판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폐지를 잘게 잘라 물에 불려 갈아주고 체에 걸러 떠주고 정성에 정성을 더하면 탄생하는 네모난 한 장의 예술, 수제종이. 직접 만든 수제종이로 공책을 만들어 글도 써보고 거창하진 않아도 나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독립출판 서점에도 가보고요. 오늘은 그렇게 종이에서 한 권의 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수제 종이를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잘 찾아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수제 종이가 어떤 거죠, 선생님? 네. 보통 버려지는 폐지들을 모아서 다시 새로운 종이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집에서 다 먹은 이 계란판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도 그러면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잘 찾아왔네요. 그렇다면 어디 한번 계란판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볼까요? 사이즈는요? 이 정도로요? 먼저 계란판을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잘게 잘라줍니다. 계란판뿐 아니라 폐지면 모두 가능한데요. 원하는 종이들을 잘라 하루 정도 물에 불린 후 믹서에 갈아줍니다. 다음은 갈아준 종이를 원하는 크기의 체를 선택해 잘 걸러주는데요. 1차로 물기가 빠지도록 건조시켜줍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매끈한 종이에서는 느낄 수 없는 투박함이 수제 종이의 매력이지만 최대한 물기를 빼서 부피를 줄여주고요. 물기를 뺀 종이는 다시 나무판에 붙여줍니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스펀지로 한 번 더 물을 빼줍니다. 이렇게 이틀 정도 말리면 감쪽같이 깨끗한 종이가 완성됩니다. 조심조심 떼주면 계란판의 변신은 무죄! 개성의 정성까지 담긴 수제 종이가 완성됐네요. 독특한 색감과 따뜻한 질감 덕분인지 그 만족감도 큰데요. 낱장을 여러 장 붙여 수제 공책도 만들 수 있답니다. 옛날 그... 종이라곤 비행기 접기가 전부인 네. 왕초보 노기환 리포터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0.5cm. 한땀 한땀 직접 바느질까지 하면 나만의 수제 종이 공책이 탄생합니다. 수제 공책 만드는 책까지 낸 사장님의 다양한 종이와 공책들을 보면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놀랍기까지 한데요.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난 종이를 손에 넣자 책으로 완성하고픈 욕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잠시 들른 곳. 이곳은 한 민간협회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내에 있는 북카페입니다. 까마득히 높은 책장엔 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시설은 아무나 사용 못하지만 북카페는 책을 통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양 하조대로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이 일품. 그곳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여유를 가져봅니다. 지식을 채우는 공간으로 또 지친 마음을 풀고 가기에도 참 좋네요. 아, 좋다. 숲에 오니까 뭔가 이렇게 시상이, 네? 시상이 밑바닥에서 또 스물스물 막 올라오네요. 왜 웃어? 네. 문학소년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 나만의 노트에 첫 번째로 한번 시를, 자작시를 적어보겠습니다. 수제 노트에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지금은 그냥 아재가 된 노기환 리포터. 또 뭘 자꾸 이리 호들갑이신지. 아, 진짜 이렇게 훌륭한 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쓰다니. 숲이라 쓰면 숲이 보인다. 숲이라 발음하면 숲의 바람 입속에 불어온다. 숲의 향기 바람에 날려 내게로 온다. 아, 숲이요. 앞에 있는 이 소나무 숲. 이 소나무, 우리 동해안의 상징이 또 소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숲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바로 바다예요. 바닷바람이 이 소나무 숲을 타고 오면서 나에게 전달되는, 그러면서 바쁜 현대인의 일상의 스트레스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시죠. 그 마지막 부분, 아, 숲이요. 이 부분, 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시구입니다. 이 정도면 책 내야 되는데. 별로야? 아니, 됐죠. 그냥 내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정말 영혼 1도 없다, 정말. 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원한 바람 맞으며 글을 써본 게 얼마만인지 그 자체로 힐링이었습니다. 노기환 리포터의 글도 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내친 김에 속초에 2대째 내려오는 한 서점을 찾았습니다. 2층에는 독립 출판물 코너가 마련돼 있었어요. 독립 서적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만드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 네. 젊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판로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일반 서적들은 대형 서점이나 이런 유통구조에서 다 이렇게 맡아서 서점들에다 공급을 하는데, 독립서적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글을 쓰고 싶으니까 써놓으면은 판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저희도 맡고 작가님도 저희한테 주시고 싶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좀 준비해놓고 했더니 작가님들도 좋아하시고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독립서적을 좀 찾고 이렇게 구입하고 읽는 그런, 네, 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서 저희도 독립 작가님들이 대단히 고맙고, 또 작가님들도 저희한테, 저희가 판매를 해드렸더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릉에서 수제 종이를 만들어서요. 네. 양양 숲에서. 네. 그 수제 공책에 저의 시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를 딱 쓰고, 네, 아, 이거를 그럼 한번 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불현듯이, 네, 들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수제 종이로 만든 노트. 네. 숲의 향기 바람에 날려 내게로 온다. 아, 숲이요. 어떻습니까? 예. 네, 잘 쓰셨어요. 독립 작가님, 이거 바로, 예, 이렇게 해서 내면은 좀 판매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맞죠? 지금, 네, 이 전문가 선생님께서, 네, 지금 극찬을 하시는데. 아, 그러면 저도 이거를 책으로 낼 수 있는 내세요, 건가요? 내세요, 내시고요. 와, 너무 관대하시다. 서점이 모두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시겠죠? 이제는 여행에서 휴식과 휴양이 더 중요해진 시대죠.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동네 서점과 세상의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독립 출판물들과 함께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만의 종이를 만들고 거기에 속 깊은 이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 기쁨이 오래도록 함께할 테니까요. 수제 종이를 만들어보고 작지만 나만의 한 권의 책도 만들어보는 경험,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것 같은데요. 문학 소년 소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독립 출판물, 꼭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